저는 지금 부재료를 양파, 버섯, 당근, 피망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잡채는 재료를 다 썰어가지고 한 개씩 볶는 건데, 전 오늘 귀찮아가지고 그냥 다 썰어서 한 번에 볶아볼게요. 먼저 양파는 이렇게 채 썰어줍니다. 계속 당근 채를 썰고 있는데, 이거 트라이앵글 줄리엔 커터인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게 되게 편하고 좋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 이게 날카로운 칼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편한 만큼 좀 조심합시다. 당근은 하나는 다안 줘도 될것 같고, 한 3분의 1개 정도만 들어가도 충분할 것 같아요. 피망도 이렇게 그냥 길쭉길쭉하게 채를 썰어주는데요. 반 개만 넣어도 될것 같은데, 남으면 또 뭐해? 그냥 다 넣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양파, 피망, 그다음에 여기 당근 산 아래 표고버섯 이렇게 있는데, 원래 재료를 하나하나 각자 볶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찮으니까 그냥 한 번에 다 볶을 거고요. 다만 양파만 너무 많이 익히면 타버려서 조금 나중에 넣으려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지금 오징어랑 새우를 해동을 해놨거든요. 다 냉동된 것들이어서. 근데 제가 비린내에 엄청 민감해서 해동을 할때 찬물에 넣고 맛술을 살짝 넣으면 비린내 제거에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오징어 껍데기는 뭐 굳이 제거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껍데기가 있으면 식감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벗겨내 줄게요. 이거 제거를 하실 때잘안 되면은 손끝에다가 굵은 소금을 살짝 묻혀가지고 제거를 하면은 잘 벗겨지는데, 오늘은 그냥 하겠습니다. 귀찮아. 저희 냉동실에 있던 오징어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칼집이 이미 다나 있는 상태여가지고 따로 칼집 없이 그냥 이렇게 길게 썰어줄게요. 아무래도 칼집이 없는 애라면 가로세로 대각선으로 칼집을 내주시는 게 훨씬 더 예쁘기는 하겠죠? 지금 당근이랑 표고버섯이랑 피망 먼저 싹다한 번에 볶고 있고요. 식용유에다가 중불에서 은은하게 볶아주면 되고, 살짝 익힌 다음에 양파를 넣겠습니다. 이제 소금 후추만 조금 했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당근이 살짝 흐물흐물하면서 익어가거든요. 이럴 때 양파를 싹다 넣어가지고 볶아주시면 돼요. 양파는 되게 금세 익어가지고. 지금 이제 양파가 투명해졌거든요. 저희가 익어가지고 이제 불을 끄고
얘네의 볶은 애들을 큰 볼에다가 담아주겠습니다. 해산물은 한 1분 정도만 데치면 되고요. 너무 많이 데치면은 질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1분만 데치고 빼낼게요. 지금 아까 야채 볶았던 팬에 야채를 조금 닦아내고 당면 볶을 소스를 먼저 만들고 있어요. 지금 간장이랑 설탕 불어넣고 맛술 섞어만 놓고 당면 다 삶은 다음에 이제 양념장을 바르르르 끓여가지고 여기다가 볶으면 돼요. 미리 이렇게 밑작업만 해놓으면 편하겠죠? 다른 당면을 쓸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만들 때 편하더라고요. 500g에 20인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한 250g 정도? 여기 들어있는 걸 반절 정도 사용할 거고 그러면 한 4인분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면을 불리지 않고 그냥 바로 삶고 있는데요. 귀찮아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바로 이렇게 삶으면 조금 더 쫄깃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뭐 불려도 상관은 크게 없지만 쫄깃한 잡채를 위해 귀찮으니까 불리지 않은 당면을 바로 끓는 물에 이렇게 삶아주겠습니다. 요거는 불리지 않았기 때문에 삶는 시간이 불린 당면에 비해서는 조금 더 걸려요. 근데 뭐 한 끓는 물에서 5분 정도 삶아주면 되고 다 삶은 다음에 이 상태로 볶으면 너무 뜨겁기도 하고 탱글탱글한 맛이 없기 때문에 찬물에 5분 후에 한번 씻어가지고 양념장에 볶아줄게요. 자,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장이 끓고 있어요. 또 중불에서 해주시면 좋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삶아놓은 당면 찬물에 깨끗하게 한번 헹군 당면을 넣고 빠르게 볶아줍니다. 이 당면을 안 볶고 사실 다 재료 합쳐도 돼요. 그렇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볶는 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은 면에 이 양념이 배 들어가가지고 맛있더라고요. 면만 먹어도. 그래서 항상 양념장을 끓여가지고 볶는 거를 하고 있어요. 볶는 거는 한 2-3분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당면 거의 다 볶아졌을 때 아까 데쳐놓은 해산물 있잖아요. 이거를 30초 정도만 빠르게 해가지고 해산물에도 좀 양념이 될 수 있게 하면은 더 맛있더라고요. 깎아놨던 야채랑 당면, 해산물, 그 다음에 참기름. 이 잡채의 핵심은 참기름이에요. 참기름이 좀 들어가야 맛있는 것 같아요. 참기름이랑 다 이렇게 이렇게 잘 섞어줍니다. 양을 보아하니 밥없이 먹으면은 한 많이 먹는 사람 기준으로 하면 2-3인분 될 것 같고 밥이랑 같이 먹는다
반찬을 먹는다 하면은 한 4인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잡채는 돼지고기나 소고기 넣고 하잖아, 사실. 근데 이렇게 새우랑 오징어가 들어가니까 조금 색다르면서 비주얼도 예뻐가지고 뭐 손님 초대 요리 할 때도 괜찮을 것 같고, 부모님 생신이다, 생일상 하면 또 잡채잖아요. 생신이다 했을 때 하는 것도 너무 예쁘고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완성됐는데 마지막으로 깨를 좀 많이 뿌려야 고소하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니까 좀 많이 뿌려줍니다. 오, 예뻐. 완성됐어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다 됐으니까. 이게 해산물이 들어가가지고 엄청 고소하고 담백하고 전혀 느끼하지 않고 고기가 없기 때문에 좀 맛있어요. 여러분, 특별한 날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평상시에도 좋을 것 같아요.